난 이런 게 제일 좋아. 인생이 이렇단다. 완호!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장꼬마이를 찾아주신 설룡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설쌤이에요. 단꿈 줌을 통해서 많이 봤던 친구들인데 회사에 와서 또 우리가 본 게 거의 처음이죠? 어떠신지? 저는 설쌤을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6학년 정효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기쁩니다. 6학년 천재원입니다. 저는 설쌤을 존경하는 4학년 김서우입니다. 저는 설민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역사를 좋아하는 이수연 학생입니다. 네, 이태준입니다.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 옛날에 많은 분들께서 헌신을 하셔서 저희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벌써 쓰는 단어가 초등학교 6학년이 삶의 터전이 나왔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선배들이 걸어온 일이나 사건들을 보면 오늘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거죠. 역사책들 보면 국조보감 뭐 이렇게 거울감자가 그때 붙어요.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쳇말로 주잡듯이 했잖아요. 결국 사도세자는 잘못됐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저기는 영조의 모습은 아닌지 뭐 예를 든 겁니다. 나를 한번 반성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또 용기를 주기도 하죠. 또 선동요왕 얘기 보면 여자가 무슨 뭐 이랬는데 선동요왕이 숨거나 주저앉은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내가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오히려 이게 위기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 거죠.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고 유배단 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점. 과거의 선배들의 잘잘못을 보고 그 교훈으로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건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다 라는 면에서 저는 역사는 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친구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냥은 없죠. 그래서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타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단다. 역대 우리나라 왕들 중에 가장 큰 권총을 들고 다니던 건 누굴까요? 재원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답은? 왕초! 아 선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려면 항세대론의 로비디 인형. 모든 미술의 인셉트에 담기는 미술 대모허 설쌤의 무리고전 대모. 한국사 능력법 정신 키워드 난 이런 게 제일 좋아. 설레거든. 시제의 계열사 기동이 갔는데 영화를 뭐 올리기였는데 원하는 곳에서 그랬죠. 두 번째 문제. 대동성국으로 불리며 벼란의 침략으로 무너진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특별히 부모님들한테 돌리겠습니다. 내가 맞추면 우리 아이에게 선물이 가는 1번 고조선, 2번 발해, 3번 고구려, 4번 고려. 자, 우리 태준이 어머니 2번 발해 정답! 세 번째 문제! 고려시대 몽골의 2차 침입 당시 몽골군 지휘관 살리타를 죽인 승려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누구일까요? 정답 1번입니다. 김윤호 오답! 이 아닌 정답! 군민정원을 낳는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초콜릿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수현님! 하나 추가 정답! 럴전쟁 이후 대한제국이 일제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은 무슨 조약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날씨가 꾸리꾸리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을씨년스럽다. 예! 서울! 을씨년스럽다. 발음을 조금 을싸? 정답! 네. 회의실 이름이 아고라인데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 그리스에 있었던 포르메 아고라입니다. 설승이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옥타의 다른 자신감 여름입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80년 초창입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은 평생 가슴에 남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저도 가슴에 담고 잊지 않을 테니까 이 기억 소중히 담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러분들의 정서가 막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